민영배 광주광산구청장과 최영호 남구청장이 상대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차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두 청장 모두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서로 밀어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광산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38번째 강사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민영배 광산구청장으로부터 동지라는 찬사를 받은 최 청장은 대학 시절 민주화 투쟁과 자치분권에 대해 한 시간에 걸쳐 강의했습니다.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전 민영배 청장은 남구청을 찾아 최 청장의 환대를 받은 뒤 같은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두 청장이 상대 구청에서 한 교차 특강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영배와 최영호 청장은 광주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했고 강사 선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을 그 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특강은 근무 시간에 이루어졌고 소속 직원 200명이 동원됐습니다. 두 청장의 이번 교차 특강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밀어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KBC 정정입니다.